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마케도니아의 문화.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오리엔트, 즉 동방의 문화가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의 국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문화가 국제화되어서 K-POP, K-드라마 그런 유행을 일으킨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한 문화로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하자 그리스 폴리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이에 따라 개인주의가 발달돼요. 이제 더 이상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우리 자신, 나 개인만의 행복을 추구하자. 또한 마케도니아가 여러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치를 받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같은 시민이다. 모두 같은 마케도니아의 주민이다 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민이다 라는 세계시민주의가 발달됩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각각 철학의 한 학파로 발전합니다. 세계시민주의는 스토아 학파로 발전합니다. 스토아 학파란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구, 욕망, 욕심을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발전합니다. 정신이 즐거우면 육체도 즐거울 것이다 라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수학과학이 발달합니다. 자연과학이 특히 발달했는데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르키데메스와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입니다. 사실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오른쪽 라오콘 군상과 같이 근육, 동작,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사실적이고 역동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왼쪽에 밀로의 비너스상, 아프로디테 여신상으로 이것 또한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떠나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네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여기까지가 마케도니아의 문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